커플이세요? 네, 커플 맞는데요. 아, 제가 저기 간단한 리서치 조사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저희 설문에 조금 응해 주시면은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5만원짜리 드리거든요.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면 남자분, 여자분 각각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성분은 혹시 호텔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비싸고 좋은 데서 하는 곳이죠. 아, 비싸고 좋은 데서 하는 곳. 뭐, 네. 뭘, 뭐래? 그거. 그게 뭔데? 잭스. 아, 멀리 가서 잭스 하고 오는 곳. 그럼 차. 색다르게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였어. 아니, 알아서 뭘 자꾸 공짜로 하는데 색다르게 공짜로. 그쵸. 카니발은 더 좋고. 카니발? 네. 아, 카니발. 카니발은 좀 편하죠. 어,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은 스파. 물에서 할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사실 물에서 하면 잘 안. 물에서 하면 잘 안. 뭐, 아니, 뭔 소리? 그만해. 아, 잘 안 된다. 아, 저희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커플 옆에 커플 같으신데 여기 저기 아, 커플이요? 저기 그러면은 10만원 5만원짜리 두 개 드릴게요. 10만원 드릴게요. 진짜요? 야, 스타벅스에서 밥도 먹을 수 있겠다. 저희도 설문조사 어 할까요? 어, 네 하시죠. 네. 어, 스타벅스 네. 10만원 어, 근데 진짜 두 분 연인이세요? 네. 뭐 얼마나 만나셨어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남자예요? 제가 남자. 아 남자 어 남자 역할 하시고 어, 저 처음에 당황스럽네요. 어, 되게 얼굴 색 안 변하신 거 얘기를. 어, 얼마나,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났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네. 17살 때부터 만났어요. 아, 17부터. 8년째 회사고. 8년째 연애를. 네. 스타벅스 10만원에 영어를 파시는데. 지금, 안 하세요. 10만원에 지금. 아니. 어, 그럼 남자친구는 둘 다 없으신 거고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 다. 네. 아, 서로 그걸 양해를 해주시나봐요. 네. 어. 만나시고. 이거 무조건 커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커플만. 네, 어, 저분이 몇 살이시죠? 어, 어떡해. 너무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카니발 타고 가신 거 아니에요, 저분? 아, 카니발은 제 차. 어머. 카니발. 차 뒤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 카니발 좋아하세요? 맞아. 어, 좋아하시고. 잠깐만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카니발 좋아하고, 10만원이 없으시고. 네, 10만원이 없으시고. 그러면은, 어, 몇 개만 드릴게요. 네. 저기, 펜션 하나 어떤 펜션? 펜션. 저기요.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싸우고 지금 저 땀 맞고 지금. 땀 맞으셨어요? 잘생긴 얼굴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잘생겼다고? 네? 아니 뭐야? 죄송한데 저기 혹시 10만원 있어요? 뭐가요? 10만원 있으면 이분 살릴 수 있거든. 아니 팀원이 충전해가지고 없어요. 아 그럼 팀원이를 충전을 했다고요? 팀원이 10만원 엄마가 충전을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아 진짜 우실 것 같은데. 잠깐만 앉아계신데 저 이분 이거 하고 다시 그러면 얘기를 조금 할까요? 카니발 근데 좋아요? 아 카니발 괜찮아요. 이분도 카니발 좋다. 카니발 잠깐 좋아하시는 분들. 좋죠. 카니발 좋다고. 네. 카니발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있으시고 네. 왜 자꾸 이러고 지금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누가요? 여자친구 제가 아까 전화를 했어. 어 잠깐만요 저. 네 여보세요? 어 잠시만요. 어 방금 자기 왜 내 전화는 안 받아? 아니 아까 전에 그냥 자기 분명히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맛있는 거 사줄게. 나 팀원이 10만원 충전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내가 삼각김밥이랑 라면 사줄게. 몇 살이시죠? 아, 네? 너네? 몇 살이신데 팀원이 삼각김밥이랑 지금? 관세음보살이요. 네? 네? 관세음보살이요? 몇 살이냐고. 아, 관세음보살. 네. 어... 네, 아니, 미안. 네, 펜션하면 뭐 어떤 거 질문해 주세요? 놀러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거. 놀러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거? 잭스. 멀리 가서 하는 곳이야. 네? 아니야, 멀리 가서 하는 곳. 네. 어, 아까 그분하고 좀 비슷해 지금. 아, 역시 남자 역할. 어, 저기 그러면은 차현? 차는 스타렉스가 좋은 거 같아. 스타렉스요? 아, 카니발보다 스타렉스가 좋다. 그잖아요. 아,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높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클럽. 클럽은 봤던. 술 마시고 진탕 노는 거? 아, 술 마시고 진탕 노는 거. 클럽은? 아, 빗대. 아, 빗대. 혹시 이런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혹시 직원 한 명 봤어? 네, 저기 티오가 꽉 차가지고. 네. 아, 해보세요, 그럼 뭐. 해보시죠. 네. 혹시 임준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준빈. 민준빈은 누구예요? 정대. 네? 죄송한데 본인은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이런 설명 좀 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깜짝 놀랐네. 본인은 갑자기 얘기하시네. 저기 이제 제가 좀 해주셨으니까 선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화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저기 요거 재보는데 여기로 지금 문자 하나만 주시면은 전화해봐. 미루지는 마시고요. 너 핸드폰을 나 핸드폰 좀 있어. 충전 충전 받겠어? 왜 뭐가 재보는 거지? 아 죄송해요 이거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 재보는 거니까 네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주로 어떤 거 보세요, 유튜브? 유튜브 먹어요. 먹방 보시고. 침착맨 많이 봐요. 침착맨 코믹 이런 유튜브는 안 보세요? 아, 그 뜨면 봐요. 어떤 거 보세요? 보신 거? 저는 그거 보세요. 어떤 거? 코믹 마트라고. 코믹 마트? 네. 코믹 마트가 뭐예요? 코믹 마트라고 잘생긴 애들 나오는 거고. 코믹 마트? 처음 들어보고. 진짜? 코믹 마트거든요. 이거 닮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네? 닮았네. 본인이 하시는 채널인 거예요? 이거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구독자요? 네. 구독자요. 뭐라고요? 저랑 아까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 이제 헤어져서 이제 한 명. 아 지금 코믹 마트 이제 한 명 또 채워졌다. 아 죄송해요 이분은 제 마음에 이미 채워져서 지금 코믹 마트 지금 유튜브 하시는구나. 네. 오. 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부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지금 유튜브가 주업이고요. 네. 지금 본인은 찍히고 계실 거예요. 찍히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유튜브 찍히고 몰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카메라 어디 있는데요? 카메라 저 어딘가 있는데 이거 혹시 나가도 되나요? 아까 비켜 내 눈깔에 처장 내 눈깔에 처장 원래 카메라예요?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제 거 진짜니까. 아 그렇구나. 아 돌려주시는 거 전화번호 돌려주시. 뭐 하는데? 원래. 이 새끼 38살인데. 38인데 이직을 하고 있어요. 아 웃겨. 아니 식사 안 하셨으면 뭐 식사라도 여기 사드리고 영상 어떻게 나가도 되나요? 네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네. 왜 갑자기 조심해지셨지? 저건 진짜 커플은 아니에요? 네, 친구예요. 친구. 남자친구 있으시고. 네. 남자친구 있으시고. 나 힘들고 가야겠다.